하긴 아, 그 녀석이 장학금이 필요 없는 부자라는 걸 알려줘. 아우 힘들어. 그렇구나. 야, 야 구리구리 나도 잡아봐. 인성아, 인성아, 네 엄마가 시골에서 택배로 보약을 보내왔네. 보약을. 뭐? 왜 우리 엄마가 보약을 보내줬지? 야, 왜 이래? 왜 이러니? 엄마한테 전화하려고. 너 엄마가 보내줬으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덥석 먹으면 되는 거지. 뭘 확인하고 그래? 그럴 리가 야, 그나저나 시골에서 어? 소 팔지 않은 이상 택배로 이렇게 보약을 보내는 거 봐봐. 너 집 되게 부자인가 보다, 야. 와. 그니까. 저, 인성아. 이거 네가 빌려줬던 거 잘 썼다? 야, 이건 MP3 플레이어잖아. 그렇지. 네가 빌려줬던 최고급 예물 MP3 플레이어. 무슨 소리야. 나 이런 거 없어. 아, 이거 워낙 비싼 물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네. 이거 분명히 네 거야. 어. 야, 이거 근데 상표도 안 뜯어. 이거 그대로잖아. 그래. 얘가 사자마자 빌려줬어요. 아이고. 부자는 역시 틀리다니까. 신경 쓸 것도 없잖아. 그 학비가 웬 걱정이야. 학비가 무슨. 야, 보약에다가 MP3 플레이어에다가 학비가 웬 말이야. 그러니까. 어? 안 그래? 야, 그나저나 너 보약 잘 안 좋아하는데. 어, 영준아, 네가 먹을래? 야, 야, 영준이랑 제니 표정 봤지? 이제 인성이는 탈락이야. 탈락이지, 그래! 야, 그럼 우리 다시 저기야? 동근이지? 저 저리 가! 어디 껴안아? 저희가 내 밖에 다 썼어. 제니? 네네. 영준아, 영준아, 응?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. 어,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응. 이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일단 희생 정신도 뛰어나야 되고 봉사 정신도 있고 그런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희생 정신, 봉사 정신. 맞아, 맞아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. 응. 어떻게 할까? 찾아야 되는데. 어이. 아니 저것들이 뭘 똥개월 연식이나 그냥 후딱후딱 결정한 거지 뭔 때문에 저렇게 들이. 아, 무슨 차학생 뽑는데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왜 필. 희생정신 봉사정신. 어, 야 경림아 너 마침 잘 왔다. 왜? 저 있잖아. 우리 과에 근로 장학금 추천 들어왔거든. 30만 원짜리인데 우리 경림이 추천해 줄까? 어, 30만 원짜리? 어, 좋지? 야, 그거 좋다. 너 추천해 달라 그래. 괜찮네. 근로 장학금? 어. 뭐 다들 알다시피 내가 희생 정신이 워낙 있잖아. 알지? 투철한 거. 그래서 내가 희생 정신으로 동근이한테 양보할게. 무슨 소리야? 거금 30만 원짜리 장학금인데 내가 봉사 정신으로 양보할게. 동근아, 어. 내 별명이 박희생이야. 박희생. 내 성을 무시하지 말고 내 그 어? 희생을. 내 받아줘. 별명이 양봉사야. 아, 내 봉사 정신이 하락 못해. 참 무슨 말이야. 동근아, 어떻게 나 어떻게. 또 과방에 우리 책장 살려고 걷었던 10만 원 있잖아. 그 다 잃어버렸어. 뭐? 우리 어떡하냐? 아, 그걸 어쩌다 잊어먹었어. 아. 돈 봉투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나?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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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마. 내가 봉사 정신으로 찾아줄게. 야, 내가 희생 정신으로 나 딱 걸렸어, 딱 잡아줄게. 어, 어디서 잃어버렸어? 어, 내가 아까 과방에서 아니, 아까 학교 복도도 갔었고 또 강의실도 갔었는데. 과방, 학교 복도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쓰레기? 청소차고 와서 다 씻고 갔지.